진천시의 국민의힘 돈봉투 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살아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하면서 고등법원에서 내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지방선거에 2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1심에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해당 의원의 범죄 경력이 없고 금액이 낮아 벌금 90만 원 선고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00만 원 이하의 선고로 시의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검찰의 항소로 고등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천시의 의원들은 해당 의원에게 별일이 있겠냐면서 좋게 잘 끝날 것이라고 위로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어찌 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찰 제천시의회 돈봉투 시의원 고등법원 항소